그럼 가장 큰 고민은 우리 감자가 쪽골을 괴롭히는 거. 고성 전날 제가 요양병원 입원해 있었거든요. 어. 야를 한 마리 더 안고 왔어요. 그때부터 딸하고 매일 싸웠어요. 왜 이렇게 가족들이 반대하는데 보호자님 왜 강아지를 입양하신 거예요? 보호소 들어가면 이제 일정 일주일, 10일만 지나 바로 안락사라고. 그거 어떻게 보니 이렇게 잘생겼잖아요. 저는 또 11월 달 또 요양병원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제 걱정은 얘를 둘이 하도 야를 때리니까, 괴롭히니까. 야를 좋아하니까. 이제 제가 야를 두고는 못 가잖아요. 그래서 이제 병원을, 요양병원을 걔를 데리고 가는 건가 싶어 제가 찾고 있거든요. 강아지 데리고 갈 수 있는 요양병원 있나? 예. 있으면 좋겠다. 예, 얘 둘이를 안 되더라고요. 어, 얘 토한다. 스트레스 받았나 보다, 아까. 어, 뭐야? 누가 토한다고? 코가 토한대. 저 코? 힘들지. 감자가 깔아뭉개고 막 이랬거든요, 여기서. 그러니까 아까 나가서부터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는데 봐라, 다 토한다. 혹시 저 우리 쪼꼬하고 감자 영상이 좀 있나요? 그거 좀 봤으면 좋겠는데. 큰일 났다, 이제. 둘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한쪽에라도 이뻐해 주거나 만지는 행동을 하면은 사실 도움이 더 안 돼요. 이런 거 하면 어떡해. 너무 괴롭히니까. 이렇게 하면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. 왜 이렇게 되냐면 보호자님이 싸움을 부추겨서 이렇게 된 거예요. 왜 안 말려요? 아니, 감자가 세게 물지는 않으니까. 말도 안 돼. 이게 뭘 세게 안 물어. 죽이지 않으면 그러면 뭐든 해도 되게. 봐봐요. 이걸로 하면 에이. 이러면 얘도 같이 놀라잖아요. 이거 말리는 게 아니야. 왜? 아니, 엄마가 자꾸 감자만 때리더라고. 엄마는 왜요? 얄미워서 그래서. 얄밉지 않아요. 우리 괴롭히니까 우리 쪼꼬를.